이제 그 묻지마 범죄의 그 실력 살인 사건 동영상을 어쩌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묻지마 범죄라는 게 대상이 딱 특정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이제 희박하나, 그 이제 사건을 보고 난 후, 이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너무 무서워서 제가, 사실 요새 이제 출퇴근할 때도 원래 제가 좀 이어폰 같은 걸 끼고 다니는데, 그거를 좀 벗고, 빼고 이제 주변에 지나가는 분들을 원래 잘 의식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돌아다닐 때마다 이렇게 딱 얼굴을 이렇게 좀 본다고 해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정신건강센터 연구원 송금주. 윤석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울과 불안에 압도되지 않는 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이제 합니다. 우울과 불안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요. 저희 이제 정신과 진료를 볼 때도 일반적인 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이제 호소하시는 게 우울과 불안이라는 이제 감정입니다. 혹시 그 심리학에서는 뭐 우울이랑 불안이라는 감정을 혹시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우울이나 불안 또는 분노, 흔히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감정들을 경험하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나의 생존, 나를 위한 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는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분노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분노는 어떤 위협에 닥쳤을 때 그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불안도 마찬가지로 어떤 위협을 이제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의 어떤 내가 잘못한 것들, 실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러니까 반성이라고도 하고 성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면을 살피게끔, 내면을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감정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들을 고려하면은 사실 우울, 불안, 분노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사전에 우리가 가치 판단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다. 도중에 나의 생존, 나를 위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분노, 뭐 우울, 불안, 뭐 자책 이런 말들을 이제 사실 떠올리면 아 이건 좀 부정적인 것이다. 우리가 좀 조절해야 되는 감정들이고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몰아내서 내 안에 평화를 살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이제 진료를 볼 때도 좀 그런 감정들을 줄여주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이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생겨난 그 이유에 그 본질적인 그 기능적인 면을 좀어더 바라봐주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 감정들이 그왜 생기는지 좀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좀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중요한 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모든 경험이 따지고 보면은 이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든지 간에 그 경험을 내 시각으로 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이런 기본적인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성을 이제 다른 말로는 자아 중심성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경험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성이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대상을 마주할 때, 그때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판단과 평가를 내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나한테 이게 득이 될지, 나한테 이게 해가 될지, 실이 될지, 이렇게 판단과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세상을 경험할 때, 이 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은 그중 하나의, 예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용어가 그래서 그런지 그 자아중심성이라는 게 좀 약간 이기적이다라는 말이랑은 조금 다른 거겠죠? 그것이 극단으로 나타날 때는 뭐 이기적이다 이렇게도 당연히 표현할 수 있겠죠. 핵심은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성. 이거 그러한 나라고 하는 그 기준을 끊임없이 유지하려는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자아중심성이라는 거는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건가요? 이 자아중심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앞에서 감정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결국 자아중심성도 나의 생존에 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디폴트로 나타나는 거겠죠. 우리가 자아중심성을 가지고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은 나한테 득이 되는 것들을 이제 빠르게 찾고 빠르게 찾은 만큼 빠르게 취하려는 그 행동도 일으키게 되고 나한테 해가 되는 것, 나한테 위협이 되는 것들은 또 빨리 찾아서 나에게 도망치게 하는 그런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중심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과도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자아중심성도 과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도입부를 했었던 이 우울, 불안 이런 것들도 결국 과도한 자아중심성의 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불안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에 대해서 나를 미리 사전에 좀 대응하게 하는, 대비하게 하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과도하게 될 때,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나랑 관련지어서 나한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아주 과도한 불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비행기 사고나 이제 묻지마 범죄, 요즘 이슈가 되는 묻지마 범죄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묻지마 범죄가 절대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일어날 가능성은 이제 희박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집 밖에 나가면 무조건 나한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과도하게 나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가지고 결국 집 밖에 나가지 않게 되고 스스로 집안에서 고립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적응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묻지마 범죄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하는 거긴 한데 저도 굉장히 이제 그 묻지마 범죄의 그 7인역 살인 사건 동영상을 어쩌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그 뒤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실 그 증상을 그대로 겪었었어요. 사실 이제 묻지마 범죄라는 게 대상이 딱 특정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이제 희박하나 그 이제 사건을 보고 난 후 이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너무 무서워서 제가 사실 요새 이제 출퇴근할 때도 원래 제가 좀 이어폰 같은 걸 끼고 다니는데 그거를 좀 벗고 빼고 이제 주변에 지나가는 분들을 원래 잘 의식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돌아다닐 때마다 이렇게 딱 얼굴을 이렇게 좀 본다고 해야 되나? 혹시 좀 뭔가 약간 꺼림칙한 친구가 있으면 네네.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사실 적당하게 대비하는 상태라서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더 과도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런 불안이나 분노나 어떤 초조함 같은 거는 굉장히 그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생존하게 만드는 그 긍정적인 어떤 기능이나 이게 과도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게 이해가 가네요, 갑자기.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내가 있다고 하면은 평상시에는 마치 경험과 내가 동일시되듯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경험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아중심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이라는 것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내가 이 경험을 이제 관조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을 때는 사실 내가 감정인지 이 감정이 나인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완전히 이제 동일시가 된 상태라서 압도되기 쉬운데 거리를 두게 되면서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압도되지 않는 그 힘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면은 평상시의 그 자아중심성은 1인칭으로 세상을 경험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마음 챙김 한다는 것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3인칭으로 이 경험을 관조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슬픔을 느낄 때 내가 슬픔이다 라는 말과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다 라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게 사실 이런 자아중심성으로 이제 좀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챙김을 하면은 이제 저희 경험을 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좀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 3인칭으로 본다는 게 과연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저희가 경험을 했을 때 내가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내 경험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막 우울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그런 감정도 똑같이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마음 챙김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하는 이유가 우울이나 불안 같은 이런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오히려 우울과 불안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것이 좀 더 적절한 말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인칭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쉽게 말해서 이 우울과 불안에 압도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 경험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면은 압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를 두게 되면서 이 힘에 얽매이지 않고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제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큰 말벌이 어딘가에서 휙 들어와가지고 마치 저희 머리 위에 맴돌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때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한데요, 벌써? 벌써 불편하다. 네. 맞습니다. 불편한 것에 소름 돋는다. 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막 몸을 막 이제 난리를 치고 도망가고 네. 당연히 촬영은 할 수도 없겠죠.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말벌이 가까이 오면은 말벌에 압도됩니다. 말벌에 쏘이지 않을까 하는 그 공포에 압도돼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이 말벌이 머리 위에 맴돌다가 휙 다른 곳으로 갔다. 지금 이제 촬영하시는 저 PD님한테 쭉 갔다 하면은 우리는 잠시나마 조금 편안해질 겁니다. 네. 물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 때문에 또 고통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네. 아까보다는 조금 괜찮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쵸? 얘기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게 아까 여기 근처에 있을 때는 안 보이어서 조금 더 불안하고 왠지 여기 막 더 어디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더 끔찍한데 저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보여서 조금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저기 그렇죠. 있구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멀리 가면은 가까이 있을 때에 비해서 또 보인다는 점. 자, 이렇게 똑같은 말벌이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달라지기도 하고 반응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벌을 가지고서 예를 들긴 했지만 우울이나 불안 같은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을 동일시하듯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벌에 압도된 것처럼 그 감정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우울과 불안에 바라볼 수 있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는 더 이상 압도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 힘을 얻게 되면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 챙김은 그 의미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바라보고 적당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나의 경험을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본다는 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제 말벌을 가지고 예를 들은 거기도 하고요. 또 다른 그냥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손바닥을 가지고서 예를 들기도 하는데 이 손바닥이 이 코 앞에 가까이 가져다 놓으면 이건 직접 해봐도 좋습니다.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적당하게 거리를 두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큰 손금도 보이고 그것과 이제 가지치듯이 이제 나온 이제 작은 손금들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지문까지도 이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이렇게 동일시된 상태가 아니라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바라보는 상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말은 쉽지 실제로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꾸준한 수련과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을 느낄 때 이제 이 슬픔이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면서 동시에 이 슬픔이 어떤 정도의 크기이고 어떤 무게감이다라는 걸 바라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압도당하는 그 느낌은 좀 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평상시의 마음은 아주 자동적이고 또 이제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우리의 생존과 지켜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화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의 그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자아중심성으로 이제 보던 우리의 패턴을 당장 바꾸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챙김 또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수련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건강한 몸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도 꾸준한 명상 또는 마음 챙김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울과 불안에 압도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감정이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좀 떨어져서 관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이라는 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추후에도 이제 명상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뵐 거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알겠습니다. 다음에 봬요.